5세트 경기 로드런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위쪽 진영 SK텔레콤 T1의 프로토 김태경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경 선수 위쪽이고 이영호 선수는 아래쪽입니다. 한번 몰아 쉬어보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네. 거칠게 지금. 네. 거칠게 한번 내셨죠. 네. 네. 와. 와. 야. 한 펀치. 네. 네. 펀치. 정우야, 아프리카 명. 잘 다녀와. 명, 고택, 명. 예, 명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 비룡택. 오, 괴수도. 와. 괴수는 약간 이무기같이 생겼네요. 네. 예. 와, 이거 정말 잘 그리셨네요.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최강 3펀치. 예, 도택명. 네, 그림이 아주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예. 받았습니다. 몰입이 됩니다. 바로 보자마자. 네. 예. 이용우 선수와 이제 김태용 선수의 최근의 대결은, 김태용 선수가 공식전의 대결은 김태용 선수가 이긴 걸로 지금은 나와 있죠. 네. 자, 2010년에 이 두 선수가 처음 만났습니다. 네. 자, 로드런에서 프로토스와 테란 2-3 테란이 한 포인트 앞서가고 있어요. 예, 비공식에서 많이 만나서는 또 김태용 선수가 많이 네. 예, 이긴 그 기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김태용 선수와 이영호 선수의 대결 오늘 승부를 또 예측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네. 기세가 이영호 선수보다 이영호 선수가 김태용 선수 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또 위너스리그 안에서 또 개인리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기 박재혁 선수가 3킬까지 달성을 했습니다만 이영호 선수에게 막혔죠. 네. 역시 올킬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딱 따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태경 선수도 최근에 SK텔레콤 T1에서 지금 확실한 마무리 카드로 활동하고 있지 못해요. 그 자리에 정명호 선수에 넘겨졌습니다. 위너스리그에서 3경기 나왔는데 1승 김태용 네. 선수가 얼마나 억울한 그런 승률이겠습니까? 승률하면 김태용, 김태용하면 승률이었는데 네. 그런 모습이 3라운드에서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정말 벼르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위메이드 폭스와의 대결에서는 선봉으로 나왔습니다만 전태용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영환 선수에게 바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1승 1패 네, 그렇게만 기록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태용 선수가 좀 뭔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팀의 에이스 프로토스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 딱 한 경기만 잡아도 에이스 역할 다 했다라는 이야기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MVP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상대가 이용하라서 정찰이 이용하고 네, 됐어요. 훨씬 좋죠. 원서치 당 되고 김태용 선수는 제일 늦게 정찰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바로 꺾어서 와야죠. 여덟시고요. 네, 빨리 가서 지금 봐야 돼요. 자, 보면서 빙글빙글 돌고 정찰 뭐 다른 유닛의 저항 없이 그냥 들어가서 지금 봤어요. 네, 드라군 눌러서 잡을 생각하고 SCV는 질러서 그냥 바로 떠났습니다. 프로토와 예. 함께 정찰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오른쪽으로 갔다가 지금 빠져서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질러탄기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는 김태경 정찰 첫 서치는 이영호 선수가 먼저 했습니다. 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테란이 앞마당을 먹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돌린 상태에서 두 번째 멀티를 먹으면서 전진을 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위치는 이영호 선수가 싸우기 좋은 예,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 대부분 다 연습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경 선수. 네. 드라군 나왔고요. 일꾼은 뒤쪽으로 뺍니다. 이영호. 원게이트 코어 이후에 코어 돌려주죠. 이쪽은 팩토리의 에드온 가스 조절을 이영호 선수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팩토리 완성되고 붙였다고 네.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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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을 예, 2기로 구전까지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붙여서 일단 FD 형식으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빠지고 네. SCV가 어디로 분명히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프로브로 찾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찾았을 만났습니다. 예, 보고 확인을 하는 김태경 선수. 네. 원게이트 코어.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받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예. 진짜 막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는 양 선수들의 움직임입니다. 예, 꼼꼼하게 지금 예, 찾고 있습니다. 이용호 선수가 김태경을 잡기 위해서 또 기습적인 한 번은 통하는 전략 예.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전략 잘 안 쓰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간만에 썼을 때 상대방이 이제 이 느끼는 어떤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예.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금까지 계속 주면서 꾸준하게 정찰해봤고.
원게이트 로보틱스 피해가 못 봤어요. 네.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못 봤어요. 네. 잘 끊어줬습니다. 김태훈 선수 이제 올리고요. 네. 김태훈 선수도 1시까지 병력 직접 보내가지고 보고 왔어요. 네. FD 형식을 취했는데 네. 공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네. 상대방이 그것을 역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천재적인 수준으로 또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라서 네, 이영호 선수도 좀 최대한 지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다른 맵이라면 모를까 이 맵은 또 끝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앞마당으로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영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마인맵을 하고 앞마당 먼저 가져가는 선택은 되게 좋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가 이걸 안다라면은 먼저 멀티를 하나 더 한다든가 아니면 견제를 한다든가 네, 둘 중에 하나로서 이영호 선수에게 피해를 주던가 앞서가야 됩니다. 네.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추가 팩토리 올렸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김태경 선수가. 네. 자, 로드런너 옛날에 이제 2010년 2월 8일 예, 전태형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또 김태경 선수가 네. 예, 최근까지의 전적은 프로토스와 테란 5경기가 있었는데 2대3으로 단 한 경기 지금 테란이 앞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밸런스상으로 크게 지금 차이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목저버를 본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크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네. 올 수 있다면 이제 리버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두 번째 멀티 지역을 이영호 선수가 벌처로 잘 보고만 있다라면은 김태균 선수의 차후 전략까지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경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네. 꾸준하게 생산하면서 상대방이 만약에 트리플 한다면은 지금 또 옵저버로 슬쩍 봤지 않습니까? 예, 머리를 계속 뽑고 있거든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트리플을 먹는 타이밍을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예. 트리플을 지금 먹기 위해서 가는데 만약에 걸린다. 예, 이런 생각이 만약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바로 뛰쳐나올 수가 있거든요. 머린 계속 뽑습니다, 지금. 아, 그 4탱크. 네. 머린, 센 머린 한 부대, 그 다음에 4탱크이기 때문에 네.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싸울 수 있어요. 어, 위를 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4탱크 이끌고 오는데요. 예. 하나씩 맞아요. 머리가 탱크가 많습니다. 그렇죠. 탱크가 지금 4개. 그 드라곤이 일렬로 쓸 수가 없는 공간이라. 오. 자, 밀어 붙여요. 네. 드라곤이 두 줄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언덕 밑에서 싸우면 안 되죠. 예. 네. 언덕 밑에서 언덕 위에서는 싸워도 언덕 밑에서는 끝까지 다리 쪽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어쨌든 생머리는 잘라먹어야 상대방의 네, 전진 타이밍이 붙여지겠다라는 생각에 머리 네, 잘라먹어주는 이런 선택은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경력이 살아있죠. 자! 탱크! 자, 하나 접사. 벌처상했어요. 네. 자세히 일어났고요. 벌처라는 변수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이용호 선수, 김태훈 선수가 기억을 해야 돼요. 네. 벌처가 결국 벌처가 변수를 알았어요. 셔틀 뭐 바로 찔러 뭐 이런 바로 찔러서 고사하고 셔틀에 질러 태하고 내리는 뭐 이런 그림 안 나오면 되게 위험해졌는데요. 자 질러 던져서 완전 마인 해체 탱크 때문에 탱크가 계속 400명입니다. 도대 완성됐거든요. 탱크 유지한 상태에서 벌쳐만 와도 이거 되게 까다롭거든요 지금. 자 3탱 완성됐어요. 예. 자 전에 건설 되기 전에 뭐 셔틀 나오면 피해야 되는데 지금 열치 않네요. 셔틀 나와야 되는데 원드라고 원드. 틀렸습니다. 이건 막은 게 아니에요. 다크가 부러졌어요. 이미 스킬이 부러져서 다크가 와 이거는 첫으로 막았어야지. 다크로 막을 생각했었어는 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추가하는 것까지 지켜봤거든요. 김태경 선수가 네. 아 머린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셔틀 플레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김태균 선수가 셔틀 플레이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네. 분명히 이호 선수가 직접 타이밍을 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만 나왔더라면 털이 완성되기 전에 김태균 선수가 더욱더 효율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었는데 지금 네. 너무 늦어버렸죠. 그래서 모아서 저 어깨는 일병력 걷어내기 위해서 커드를 좀 해줄 시지만 언덕 아래쪽 탱크가 시즌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 마인 벌처럼 계속 시야 밝히면서 언덕 아래서도 지금은 포격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네 이 구쪽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탱크가 늘어서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올킬은 내가 한다. 하나 하나 잡아주면서 벌처 순정까지 됐습니다. 벌처 순정까지 됐어요. 드라곤 파고들 수 있어요. 드라곤 죽으면은 벌처가 죽여 쑥 파고들 수 있는 네. 상황이에요. 지금 나오고 뭐 하려고 있으면 네, 탱크 하나 잡기가 네. 이렇게 어렵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든 진화한다고 해도 예. 김태훈 선수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됐죠. 벌처 들어갔어요. 벌처 들어갔어요. 역습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이 동안에 테라는 자원 선회가 없어서 계속 벌쳐 보내고 예. 팩폴이 다섯 개, 그 사이에 팩폴 다섯 개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바깥으로 이 카트라인 걷어냈습니다만 어떻게 잡혀요? 네, 앞마당 넥서스를 지켜내는 가운데 나면 모르겠으나 어쩌다가 없어요. GG! 최명버스 이야, 김태용도 못 잡네요. 아, 이 킬까지 지금 허용을 했습니다. 김태웅이 여기서 말려줬어야 최고의 그림이 나오는 건데 김태웅 선수까지 지금 한 방에 무너졌어요. 야, 이영호 선수 알고도 못 받는 선수입니다. 네, 진짜 위치별, 3대 포인트별 이영호 선수 정말 최적의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마당에서 나가는 길은 분명히 김태웅 선수가 싸워야 되는 전장인데 앞마당에서 나가는 그 왼쪽 길이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네. 그건 이영호 선수의 길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길을 넘어서 어쩌면 내려가니까 바로 김태웅 선수의 앞마당 코앞까지 당도할 수가 있었어요. 로드런더에서 이영호 선수 잡으려고 나왔던 김태웅이 잡혔네요. 예, 그 팩폴이 빠르게 확보를 해가면서 충분하게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마당을 먹은 이후에 자원은 모두 다 샛머리 쪽으로 돌리는, 많이 이제 샛머리 쪽으로 돌리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셔트 질러 드랍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시드보드의 탱크와 진격을 하는 것을 직격을 하는 것을 막아내는 플레이를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리 쪽까지만 안전하게 가고 그 다음에 시즈모드를 해서 드라마 가서 잡아먹으니까 게임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